2000판이나 와우. 아, 전통 역사와 전통의 옷이네요. 브루스리의 복장. 그리고 리리의 흑리리, 흑발리리 맨발로 나왔어요. 오, 원투니 정말 좋은 기술이죠. 그게 가드를 하든 히트를 하든 로우가 좀 되게 좀 괜찮은 상황이라 단판이라 두 분 다 좀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짬발로 긁어주는 아렌 감독 선수 피를 한순간에 역전시켰어요. 와, 흘려주고 이러면 벽 보내기 좀 힘들죠. 콤보 미스. 아, 들키 아쉽고요. 어, 왼자 풀어주고 그래서 와, 이 움직임 사뿐사뿐 조심스러운 거 보세요. 단판이라서 둘 다 아주 신중해요 지금. 상품을 타야 된다는 이 압박과 이겨야겠다는 이. 오, 레이저트 먼저 써버렸어요. 하지만 참아냈죠 아렌 감독 선수. 와, 저 월바운드 딜캐겸 월바운드 기술. 아, 저게 이타가 하단인데 처음 모션 보면은 못 틀릴 수 있어요. 와, 넘어가버리는 우리의 인디게임. 아, 원투니 카운터죠? 와, 로우가 이제 바닥 판정이 1대기가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센 편이에요 콤보가. 예전 로우보다는 많이 벽콤이 약해지긴 했지만. 와, 벽에서 오, 레드 소모하는 아렌 감독 선수 슬라이딩. 와, 이거 큰 거 걸었는데 이거 띄울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딜캐 잘해줬어요. 원짠으로 마무리. 첫 경기부터 이거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아, 이거 잘 때렸으면 콤보 때릴 수 있었는데. 아, 딜캐 안 될까봐 이탈을 안 내밀었어요. 되나 안 되나 확인한 거죠. 오, 이 거리 조절 좌종. 와, 이거 콤보 들어가죠. 피 거의 비슷해지죠 이러면. 이 둘 중에 한 명만 떠도 끝나는 상황이라. 오, 좌종. 와, 떴죠. 이러면 아이엠 로드도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만 치면 나는 끝난다 이런 강박관념이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어, 슬라이딩 하단 두 번 때렸어요. 아, 세 번째는 중단으로 들어가면서 백플립으로. 데미지는 아직까지는 준수하게 뽑았는데 하지만 몰라요 아직. 철권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게임이라. 근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건데 실수하신 아이엠 로우 선수. 오, 진짜 여기서 역전하면 진짜 레전드인데 레전드는 되지 못했습니다. 카모네 선수가. 네. 오, 의외입니다. 근데 저기 외과 선수가 폴도 나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캐를 꺼낼 힘은 남겨두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외과 선수 대 라모드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긴 단판전에 가능성이 있어요. 라모드 선수가 그 리차오랑을 진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콤보는 확실히 100%인데 상대가 좀 이제 철권 경험이 많은 선수라서 긴장을 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콤보만 잘 때린다면. 와, 방금 용감하게 저기 커기 질렀으면은 히트하는 거였는데 아쉽네요. 오, 용포 중단 들어가고. 오, 카운터 났죠? 콤보 아쉽고요. 넣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에 반해 이제 외과 선수 경험이 또 많다 보니까 진짜 실수가 적어요. 실수가 두 번 정도 나오긴 했는데 뭐 치명적인 실수고 그렇진 않았어요. 같은 피, 거의 같은 피죠. 누가 먼저 레드를 소모하냐. 아, 용포를 썼어요 여기서. 어, 상대 레드에 맞대응하려고 쓴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 콤보 잘 넣었죠 하이킥에서. 저는 진군이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이킥 커서. 와, 와, 이거 너무 압박이 거센데요. 외과 선수가 라모드 선수를 꺾고 16강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은 간발의 백후 선수랑 수가방님 경기 만나볼게요. 아 뭐야 바뀌었어? 닥터스톤 선수 대 아 많이 바뀌었네. 닥터스톤 선수 대 수가방 선수 경기. 일단은 고킬을 하고 계시고 이 수가방 선수는 이제 3회차까지 꾸준히 머덕을 하고 계신데 가끔 기가스를 할 때도 있어요. 고우키가 워낙 또 이제 지금 상위 티어의 캐릭이기 때문에. 오! 야 이거 레이지 아트 타이밍이 좋았죠. 뭐야 죽었네? 난 견뎌낼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네요. 좀 안타깝게 죽었어요. 저 몸집에 저걸 못 견뎌낸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는 견뎌내지 않을까? 아 콤보 좋죠. 벽하고 다운 잡기 안 쓰고 심리 들어가는. 우와 어이구 빨래 털기까지 시원하게 빨래 주름이 안 생기게 잘 털어줬습니다. 하단 흘리면 끝나죠? 아, 머리로 시원하게 들어주고 한 라운드 가져가는 수가박 선수. 2타 상단. 와 오늘 머리 들어올리기 자주 보네요. 상남자력 장난 아닌데요. 뭐더? 하지만 고우키가 기가 두 개라서 이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역전이 될지 며느리도 몰라요. 이거 바로 이거 짠파 맞으면 훅 가거든요. 아 지금 잼으로 끊어주고 오우 스프링킥으로 빠져나오는 닥터스톤 선수. 와 여기서 심리? 오 EX 승용으로 한번 빠져나왔어요. ES 승용을 이렇게 두 번 다 썼어요. 이거 안객인 것 같거든요? 야, 기둑에 쓴 보람이 있네요, 닥터스톤 선수. 고우키는 고우키에요. 레너퍼 원, 벽까지 가겠죠? 아, 다행히 이게 바닥댐이라서 콤보는 다 안 들어갔고요, 수가박 선수 입장에서는. 오우. 방금 카즈미랑 같은 모션이었네요, 머덕이. 똑같은 기술이 있었네. 아 수박 선수 이대로 무너지나요? 우리 레이지 크래쉬에서 발견한 우리의 에이스가. 오! 방금 EX 이제 기술 썼는데 아쉽게도 다운잡 안 들어가면서 닥터스톤 선수가 1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자 빵쟁이 선수 대 루달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저기 빵쟁이 선수가 DLC 캐릭터도 잘해가지고 오늘은 고우키를 골랐네요. 무달 선수는 평소와 똑같이 아머킹으로 상대하고 있고요. 원잽 짬발. 아 이거 월바운드 기죠 저거. 카운터라면 죽을지도 몰라요. 고우키라서 조금 남겠네요 벽이 안가면. 아 미스나고 밑강발 능강발이 되어버리고. 와 이거 호밍기래. 저기 뭐야 올바운드기. 잽! 잘 끊었고요. 콤보 조금 미스났고 호밍기 잘 돌려주고 레이드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레이드를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예. 와 이거 들어가면 콤보 아쉽고요. 왠지 모르게 아머킹이 뒤를 보고 있어요. 원래 저거 맞추면은 콤보 들어가거든요 잘 때리면. 역가드는 되지 않았고요. 짠파 짠발은 막았는데 파동을 막았어요. 이러면 콤보 들어가죠. 정말 너무 갓겜인 것이에요. 뷰러풀 콤보 머리 보고 있나? 아 이거 또 카운터 날 뻔했죠. 하긴 이게 단판이라 고우키가 또 이제 압박이 되게 안전성이 있다 보니까 단판 게임에서는 고우키가 정말 좋을 수도 있어요. 손 우종 깔아주고요. 하단 막았는데 들키는 안 됐고. 와 잘 건졌어요 이거. 여기까지 가고 3단 콤보. 아머킹이 이제 저 콤보 쓰고 나서 후 상황이 좋아졌지만 왠지 모르게 빵쟁이님이 때렸습니다. 아 밑강발로 마무리되면서 빵쟁이 선수가 16강으로 올라갑니다.
2회차 때 아 예 연하 연준하이 예 저기 이고 선수가 2회차 때 그 시청자 상품을 받아간 걸로 기억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입상까지 갈 수 있을지. 자 아트 선수 아 아트 스타일 선수 대 이고 선수 경기. 일단 에디가 씨가 말랐어요 지금 철권계에서. 워낙 안에서 사람들이 좀 이제 이지선다를 과감하게 걸면은 못 막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옛날부터 했던 사람들은 모션을 아니까 막을 수도 있는데 에디가 과감하게 나가면 못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에디는 머리가 없어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다른 이제 동양인 캐릭터들은 머리가 없으면 많이 좀 빈곤해 보였는데 에디는 되게 부유해 보이네요 머리가 없는데도. 어설트. 오 방금 저기 98 좀 예, 노련하게 노려봤지만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요 디고 선수가. 와 이타 앉았어요. 와 전 노련했는데요. 저거는 노리고 계셨네요 드라우노프. 2타 상단이랑 중단이랑 이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드라곤오프들 입장에서는 벽광시키고 싶으니까 저기술을 쓸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저는 근설트 잘 피하는 사람들이 멋있던데. 와 진짜 그 에디 백스텝은 정말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돼요. 뭔가 그 사삭사삭 움직이는 게 옛날 저기 집에서 이제 바퀴벌레 나오면은 잡으려 하면 사삭사삭 도망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 해야 되나? 진짜 재빠르기 때문에 에디 백대시가. 아 이고 선수 벌써 2라운드 따왔어요 지금. 어 영깍 와 영깍 피하고 비리바로 바로 비키해주는 이고 선수 장난 아닌데요 오늘. 와 방금 이제 피하면서 손날 치는 걸로 했는데 아트 스타일 선수 경기 아 저 뭐야 경기를 먼저 들어갔어요. 공격이 긁어주고 피는 압도적으로 지금 이호 선수가 유리한데 아직 몰라요 지금 시즌 3 드래곤오프가 딜캐 월바운드기가 워낙 또 괜찮아가지고. 근데 벽으로 가야지 좀 유리한데 에디가 횡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어설트로 좀 많이 밀어붙이는 게 아트 스타일 선수 입장에서는 좀 이길 수 있는 승산의 지름길인데 어설트를 많이 안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고 선수가 1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덤벼볼 만한데 처음 상대했을 때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자 S라인 선수 대 시너스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스 선수는 저 코스튬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태극마크 비슷하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아주 캐릭터는 레이지만 애국심에 똘똘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문 이렇게 다 맞네요 신기하게. 와 용차가 타이밍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한 라운드 가져가는 S라인 선수. 하이킹 미리 깔아보는 S라인 선수고요. 와 2타 저 뭐야 2타가 상단 기술인데 반격기로 한번 미리 깔아놔봤어요. 쓰지 않았고요 S라인 선수. 벽으로 몰아주는 S라인 선수. 와 누워서. 근데 저 눕는 게 놀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저게 심리예요 레이에. 공격을 할지 지켜보는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패턴인데 뭐 놀리고 싶어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패턴이에요 보면. 일부러 2타까지만 때리고 3타까지 안 때렸어요. 이득 상황에서 다음 상황 보려고. 와 3타 맞으면서 벌써 매치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오호 아이고 무릎으로 이거 뿜침을 두 대 맞아버린 시너스 선수. 비살 히트되고 와 시너스 선수가 지금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이제 레이 입장에서는 좀 들어가면서 때려야 되는데 근데 용차가 워낙 이제 또 감각적으로 쓰시다 보니 S라인 선수가. 와 이거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게 못했고요. 레이지에서 레드 한 대 히트하면은 역전할 것 같은데. 와 이거를 아 정말 방금 기모 왔어요. 아니 방금 기모 왔어요. 지금은 기를 모으면은 위험한 타이밍인데 에디라서 에디는 카운터라면 다 맞거든요. 커맨드 미스로 보여집니다 왠지.
와, 벽광 제대로 시켰죠? 이거 심리? 안 들어가고 양자 들어가면 콤보 들어가죠? 하지만 뒤자세로 맞아서 벽에 콤보가 안되고 이것 때리기 어렵죠. 두 선수 다 이제 사이드 벽광이 좀 자주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흔치 않거든요. 와, 이거 딜캐 진짜 이랬죠? 잘 때리면 끝나죠 이거? 아, 레이지 아츠라도 썼으면. 하지만 이거 가드되고 아니 공격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S라인 선수가 1점 먼저 선취하면서 16강으로 진출합니다. 좀 낫지 않을까. 자, 제임스 봉투 선수 대 엘무사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더기진. 아, 태세. 아, 오찌 들어가고요. 아, 방금 초오찌 미스가 나면서 다시 한번 초오찌로 확인을. 어, 하단 받을 걸어주고. 와, 이거 좌정 백대시다가 맞았는데 제임스 봉투 선수가 좌정을 맞을 거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나 봐요. 바로 이제 하돌로 긁어주고 호민기 다음. 와, 오른 오퍼 잘 질러줬죠. 와, 원투도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고. 기가스는 제가 플레이 해본 적은 없는데 저 원투도 이렇게 할 때 되게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옛날 진파치한테 있던 기술이었는데. 아니, 고우키도 똑같이 있죠 저게. 하나 긁어주고. 이게 기가스가 짠손이 되게 길어요 진짜로. 그래서 상대가 못 움직이게끔 견제할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손이 워낙 리치가 길어서. 신난다 딜캐 해주는. 아, 왼잡 생으로 히트하고요. 마지막 심리에서. 아, 왼오프 정말 기네요. 방금 저 2탄은 페링 했으면 딱 그 그림이었는데 근데 모션을 처음 보셔가지고. 하돌 오찌 견제가 정말 좋습니다 두 선수 다. 와, 이거 들어가다가 오찌 맞았죠. 와, 신기술. 아까 말씀드린 높이 띄우는. 이게 높이 띄우면서도 데미지도 괜찮아가지고. 방금 아까 2타 맞고 하돌 때린 이유는 3타가 상단이거든요. 근데 하돌을 때리면은 절대판정이기 때문에 딜캐도 되고 마지막 3타도 피하고 아주 현명한 공격이었습니다. 양자 풀어주고. 아, 나락 들어가죠? 콤보 안전하게 전장으로. 와, 한번 기다렸어요 제임스 봉투 선수가 들어가려다가. 양자 풀어주고. 아, 이 단독 신난다. 콤보 되죠? 레이지 만들어주고. 와, 나락 들어가면 끝나죠. 전장 절도 나오면서 제임스 봉투 선수가 1대0으로 16강에 올라갑니다. 스티브 엄마 선수 대 의사 양반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판이라 몰라요 진짜로. 또 같은 택프고. 아, 택프가 아니네. 스티브 엄마 떨어졌네요. 메간이라서. 와, 짬발 맞고 이렇게 잘해줬죠. 와, 저거를 기다리다가 띄워주는 스티브 엄마 선수 오늘 아주 감각적인데요. 아이보리 깔아주고. 와, 압박 좋은데요. 메간 좀 저 코스튬이 좀 그거 같지 않아요? 저기 영화에 그 신으로 나오는 그 배우 좀 그거 닮았는데? 어, 멀리서 들어오다 맞아라. 와, 이거 동무 제대로 들어갔죠? 아, 맞아요. 모건 프리먼 좀 닮았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 와, 그레이트 들어가고 저까지는 못 가나. 아, 콤보 미스 나고. 아, 이렇게 완벽합니다 스티브 엄마. 아, 근데 진짜 좀 많이 닮았는데요 저거? 코스튬을 저걸 노리고 하신 거면은 천재가 아닌가. 근데 그 신캐릭 그 나오잖아요. 그 뭐야, 그 이름 뭐지? 리로이가 진짜 모건 프리먼 닮았던데. 아, 짬발 긁어주고. 와, 뿜 머리 찍어주고.
진짜 실제로 저걸로 맞으면 진짜 아프겠다. 머리가 온전치 않게 될 것 같은데. 아, 뭐, 아, 윤사양마 선수 하단 긁어주면서 한 라운드 따라갑니다. 진짜 이러다가 죽창 맞을지도 모르거든요. 진짜 아몰랑 어퍼였는데 진짜 까딱하면 맞을지도 몰라요. 되게. 와, 딜캐 진짜 완벽하네요. 오늘 컨디션 되게 좋은데요, 스티브 엄마. 아이보리 긁어주고 심리에서 동무. 하하, 되겠죠? 역가드. 니나의 그 자체를 보여주면서 스티브 엄마가 1대0으로 먼저 16강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카지아는 누구한테도 질 수 있고 누구한테도 이길 수 있는 캐릭이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미 선수 대 연희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작가 같네요, 카지아가. 헌팅캡에 척수염에 정장까지 입으니까 소설 잘 쓸 것 같은 코스튬이네요. 와, 저게 정말 좋아요. 저기 뛰어서 호미기 까는 게 정말 좀 안전성이 높다 해야 되나? 또 낮은 저기 점프 상태로 맞으면은 상대가 좀 개기거든요. 그때 카운터를 하면 또 콤보 들어가서 뽕발 들어가고. 와, 웨이브 이게 너무 신나면 안 돼요. 이 카지아 고우기 상대할 때 이 흐름 타서 들어가다가 저기 뭐야 승용권을 맞게 되면은 고우기가 갑자기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카지아가 들어가다가도 한 번씩은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는데 아 되게 아쉽고요. 짬발 받지 않았고, 어우, 죽으라고 파크가 나왔고요. 와, 1, 2, 4, 3 제대로 들켜주고, 정말 허리 마사지 한번 해주고, 와, 벽에서, 와, 짬파 맞으면, 와, 다행히도 이제 스크린은 안 됐고, 좀 커요, 이게, 연희님 입장에서는. 길을 일단 다 소모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떠버리면 레이자츠 맞고 죽겠죠 아마? 아 이제는 레이자츠가 안전성 있게 들어가는데 연희 선수가 그래도 잘 마무리는 했어요. 와 하단 막았어요 저거. 이제 저 기술이 데미지가 좀 올라가서 카지아 하단 손나락이 좀 버프가 됐죠. 와 횡으로 잘 피했는데 딜캐는 안 됐고. 와우 아 나랑 막았어요. 아 이 피가 많으면은 이제 나랑 안 앉을 법도 한데 그래도 앉았습니다 연희 선수가. 아 잡기 잘 폈는데 딜캐는 못했고요. 정말 무섭죠 고우키 웬어퍼랑 짬발 이 이지 선다가 그게 정말 무서워요. 앉기도 애매하고 안 앉기도 딜캐 맞고. 이렇게 해서 연희 선수가 먼저 16강으로 진출합니다. 횡신도 좋고 데미지도 좀 괜찮아서. 아 사칭범이라고요? 다른 분이에요 이분이? 아 뭐야 금이량님이 아니에요? 프사가 똑같은데 저 오리 턱살 프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설트 들어가고요. 와 뭐야 원을 허치고 저기 때리는 콤보가 있네요. 와 이거 콤보 초기화. 아 와 미량 선수 대단합니다. 아 스보리님이구나. 제자님이 이거 축창을 꽂을 것 같은데 왠지. 딜이 정말 춥겠네요 저 날씨에 핫팬츠 입고 싸우다니. 이거 아직 젊어서 저기 열기가 펄펄 넘치나봐요. 눈밭에 구르는 미리 레이지에서 짬발 막았고요. 와 이게 와 저건 와 지금 명장면 나올 뻔했죠 방금. 와 짬발 피하고 캐논이라니. 와 장난 아닌데요. 와 이거 잘 막았죠 에델바이스.
와, 이게, 와, 그래도 서버 선수가 말리다가도 뒷심을 잘 잡고 진짜 잘 따라가고 있어요. 반시계로 피하고 캐논이었어요. 그게 좀 사람의 피지컬로는 노리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뭔가 지르다시피 한 것 같은데 지금 감각적이었어요. 되게 이렇게 완벽했고요. 아, 양잠 못 풀어냈고. 와, 자종? 리디 자종이 카즈야 우종이랑 똑같죠 거의. 하지만 리디 자종은 카운터 나면은 콤보가 들어가서. 와, 이거 맞으면 거의 끝날 수도 있겠는데. 신콤보 맞으면? 어, 옛날 콤보라서 살았죠? 우와, 이거, 와. 저 리리, 저 2타 기술이 진짜 빨라요, 은근히. 그래서 개기면 안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딱 안 되는 타이밍에 서버 선수가 눌러버렸어요. 반응 속도가 좋아서 누른 건데, 서버 선수가. 근데 저 발동이 워낙 빨라서, 리리 기술이. 진짜 출처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방금 양잡을 순간적으로 앉았어요. 미량회사님도, 아, 스보리님도 장난 아닌데요? 양잡 풀어내고. 몰라요. 이거 커킥 했으면 끝난 거였는데, 커킥 못한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걸 피했다고요? 와, 미량 선수. 저 소름 돋았어요, 지금, 진짜로. 여러분들,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제가 1대0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아, 됐다. 자, 규규 선수 대 FXAX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밥이네요. 아, 방금 신기술로 먼저 시작했던 규규 선수지만 막았는데 모션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제 FXAX 선수가 딜캐는 못했습니다. 와, 압박 장난 아닌데요? 와, 잘 견뎌내는 FXX 선수. 우와, 두 번 굴러서 맞았죠? 한 번 굴렀으면 카운터 냈을 수도 있는데, 신기술. 한 방이죠? 둘 다 한 방이에요. 와, 이게 왜 안 들어갔죠? 아니, 밥 1타가 닿지가 않는데요? 럭키 클로이한테? 두 번을 닿지가 않았는데? 저기 저렇게 거리가 짧은 기술인가? 이거 밥하는 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어요. 아, 럭키클로 저렇게 굴러오면 무서워요, 진짜. 언제 대포동이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와, 막았죠? 딜캐 완벽하고요. 여기서, 아, 발까지 콤보 잘 때려주고. 이야, 심리. 아, 배치기? 이렇게 아쉽고요. 이게 밥이 배치기 박치기랑 그 생으로 파크로 쓰는 모션이 좀 헷갈려가지고 딜캐를 좀 약하게 쓸 때가 많아요. 와, 이거 괜히 이거 낙법 잘못 쳐가지고 바닥댐으로 들어가서 끝나버렸죠. 규규 선수가 1대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꼬시지마 선수가 안자초풍을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자, 꼬시지마 선수 대 도토링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토링 선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각적인 선수예요, 진짜로. 그리고 풍신류를 되게 잘 잡아요. 워낙 침착하게 하는 선수라 되게 방금 짠손 짠발 쓰는 이유가 오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어, 하지만 피 잘 따라가고 있어요, 꼬시지마 선수. 대시가 부족했죠. 기본 복장인 꼬시지마 선수 근본 카즈야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와, 기와 거친 거 딜캐 완벽했죠? 와, 너무 아프죠 이거. 전 조금 사나 이제 생각했었는데 어딜 그냥 죽어버리죠. 와, 오찌 들어가고요. 근데 사실상 저기서 기가스가 멀리서 하단을 쓰는 기술이 잘 없거든요. 앉을 이유는 없는데. 아, 벽 가죠? 아, 미스 나고 이거는 띄웠어야 되는데 아쉽고요. 골리아디지 중단 막아줬고요. 와, 허친 거 원투 딜캐 장난 아니죠. 와, 완벽합니다. 진짜
피지컬이 좋아요. 도토리 선수도 터친 거에 대한 딜캐도 정말 완벽하고요. 아, 기온초 욕심이었죠. 그래, 뭐 지는 분위기에서 기온초만이라도 터뜨렸으면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둘 다 미스가 나면은 좀 슬플 수 있습니다. 대시 대시. 어, 여기서 레이지가 아니라서 지금 카제가 좀 유리하거든요. 이때 한번 뛰어서 끝내야 되는데, 와, 방금 상단이라서 운 좋았죠. 괜히 대처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마무리가 상단이면, 벽광 되면은 몰라요. 이거 우종 태세. 와, 이걸 어떻게 흘렸죠? 와, 대단한데요. 저걸 흘린 것도 대단해요. 와, 우종 막은 다음에 태세를 흘리는 도토리 선수 감각적으로 1대 0으로 16강으로 진출합니다. 정말 풍신류 잘 잡으시네요. 이 맵이 그 무슨 맵이지? 그 무슨 군대가 많은 거 보니까 드라곤오퍼 맵인가? 하긴 러시아 사람이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비전 선수 대 미스터 나니 선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서로 하단으로 긁어주면서 인사해주고, 반갑다고 하단으로 먼저 인사해줬는데, 아, 이제 강하게 인사를 한번 해줬어요. 비전 선수 와구 히트 시켜주면서 절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비가 와일 파이트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원투하면 충분해죠. 잘 때려주는 비전 선수. 현월 한 방이에요. 아, 얘기하자마자 현월이 나버리고. 아이고, 한 라운드 먼저 가져갔습니다. 슬래치. 슬래치를 두 번 한 이유는 뒤로 일어나면 또 맞기 때문에 써본 건데 일어나진 않았어요. 현월. 와, 짬발 정말 기네요. 잭. 와, 철산보가. 어우, 13 딜캐 사이에 발동 전에 넣어줬어요. 나 딜캐 아쉽고요. 와, 이거 카운터하면 콤보 들어가죠? 여기서 레드냐? 레드네요. 하지만 잭 레드가 이제 그 흘린 게 아니면은 잭이 또 딜캐가 없어서. 와, 짬발, 누구 짬발이 더 빨랐냐? 폴이 빨랐습니다. 와, 이거. 와, 대시 대시 대시. 낙엽. 잡기를 쓴 건지 낙엽을 한 번 더 쓴 건지, 제가 볼 때는 낙엽 커맨드 미스인 것 같은데 커맨드 미스라 살렸습니다. 비전 선수가 1대 0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이렇게 강종으로 나가지니까 브금이 아예 날아가 버리네요. 진짜로. 자, 댄스 러브 선수 대 락키 선수 카즈 한번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댄스 러브 선수 커스튬이 심상치 않은데요. 옛날 저기 그거 생각나네. 혈권 3 때 타이거 에디 생각나네. 타이거. 그 타이거랑 에디랑 다른 인물이던데 보니까. 어, 나 라키트 하고요. 이 락키 선수는 카즈야 이 폭주족 딱 그런 코스튬이에요. 맞아. 근데 저 진짜 폭주족 저 옷 되게 멋있는데, 바지를 저렇게 배까지 올려서 입는 거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기 저 배 옆에 칼을 달고 다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배에 칼빵 안 맞으려고 일부러 옷 디자인이 저렇게 된 건지. 레이저스 들어가면서 마무리 되겠죠? 댄스러브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아, 분배예요 저게? 어. 와, 방금 폭풍 타이밍이 조금 아까웠네요. 에디 저 2단 발차기 기술이 워낙 빨라가지고 딜캐하기가 매우 힘든 기술이에요. 와, 촉풍 예술이었죠 방금 딜캐. 터치자마자 바로. 와, 딜캐 잘해주고요. 안전하게 때려주고. 이제 시즌2 때까지는 저렇게 때렸었는데 이젠 좀 바뀌어가지고. 와, 하단 들어갔는데 콤보 아쉽고요. 이제 이지. 와, 방금 레이저 썼으면은. 와, 이게 마저 막았는데 몸, 딜캐 못한 게 독이 될 수가 있지만. 다행이네요. 나락 잘 맞고 띄우면 끝난 거였는데 조금 어렵게 갔습니다.
3타까지 들어가고 홍발. 와 저거 조금만 늦게 썼으면 초풍이 아예 띄울 수 있었는데 그래도 초풍으로 잘 때렸어요. 오 보통 저게 9, 3이타로 건지는데 그래도 6부 발로 잘 때려줬어요. 로키 선수가 이 초풍 타이밍은 좀 좋으신데 콤보가 조금 아쉽네요. 어 하단인 거 알고 잘 앉았는데 쓰지 않았고요. 와 DK 예술이었죠? 저게 보통은 2타까지 때리는데 저 알고 있었어요. 로키 선수가 대종 1타만 때리고 스크류 잘 시켰다. 어 짠 손으로 초풍 미스. 우와 지금까지 분위기는 좀 댄스러브 선수가 많이 압도적인데 근데 카즈야가 아직 이게 있어요. 이게 이 데빌에서 또 한 방이 또 있기 때문에 와 창문 열기 센스 좋았지만 걸리지 않았고요. 아 방금 인선풍은 좀 안 좋은 선택이었어요. 너무 상단이라. 댄스러브 선수가 1대 0으로 올라갑니다. 로키 선수 아쉽고요. 댄스러브 선수가 1대 0으로 올라갑니다. 자 다음은 게임이 늘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갖고 좀 많은 카타리나 선수들이 접었는데 하지만 모쿠즈 선수 카타리나로 나왔습니다. 달기 선수 대 모쿠즈 선수 경기 32강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쿠즈 선수 스타트 좋아요. 사이드 벽강이라 콤보는 어려웠지만 아, 방금 큰 하단이었는데 너무 저렴하게 때렸어요. 달기 선수 줄리아가 또 이제 잡기 그 원래 그 누구지? JC 기술인 그거를 그대로 자기가 시즌3 때 생겨가지고 좀 더 콤보에 그 소스가 더 생겼어요. 또. 어, 해리어에 다시 심어주다가 이번엔 중간 썼어요. 앉을 것 같아서 썼는데 앉지 않았고. 아 이거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JC 기술인데 라운드 2 파이트. 아 또 우리 또 킹즈컵은 이 어쩔 수 없죠. 이 중국생들한테 워낙 또 인기인 그거기 때문에. 와 콤보 신콤보 잘 때려줬죠. 야 거의 벽 끝에서 데미지도 정말 엄청나네요. 저거 멋있다. 아 건지지는 못했고 원짠? 외너퍼까지. 와 모쿠즈 선수 기본기가 아주 튼튼해요. 신콤보가 되게 신선하네요. 카타리나 거 와 띄워주는. 그래도 카타리나 역시 벽까지 데려가는 캐리력은 여전하네요. 와 저 하단 데미지 정말 세네요. 여기서 역전의 기회가 올 것이냐. 아하 끊어주는 모쿠즈 선수. 네, 벽 가는 것도 좋고 콤보도 여전히 필드 콤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카타리나는 안 해봤는데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사이드 벽강. 와 최대한 잘 때려줬죠. 2대2까지 따라가는 달기 선수. 와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 마이너스 3이 된 건데도 저 정도구나. 그래도 세 보이네요. 양자 풀어주고 집중력 좋아요. 와 쇼킥 용감하게 썼으면 들어갔는데 용감하지 못했고요. 역으로 달기 선수가 데려가고 빵. 와 아 저거 저렇게 때려도 바닥 때리네요. 어. 아 하긴 근데 저렇게 뒤로 넘어가면 후 상황이 안 좋겠다 줄리아 입장에서는. 와 막았어요 마지막 기회. 오 카운터 확정타까지. 아 재간동이 킥으로 마무리 시켜버리면서 달기 선수가 모쿠준 선수를 꺾고 16강으로 올라갑니다. 와 그 와중에 1대 0. 자,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는 16강이고요.
16강도 마찬가지로 단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한판 저도 내가 뭐 더 잘해서 이겨보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단판이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 그 전의 캐릭터는 화랑이었다는 거. 카모네 선수는 리리 아주 이 무빙이 좋으신 선수예요. 아 짬발로 잘 끊어줬죠. 와 호밍기. 이야 이거 뒤로 구르면 확정인데 잘 때려줬죠. 역시 광견진 형님들 이 제자분들이 역사와 전통의 패턴들이 좀 있어요. 광견진 형님이 워낙 또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화랑하는 유저들은. 와 이제 마지막 침인데 잘 꼬아주고 있죠. 와 스텝 보세요. 와 화랑 아카데미 다니면 저렇게 될 수 있나? 제가 여담인데 저도 화랑 연습을 잠깐 해봤거든요. 구콤을 저기 뭐야 아이 초세님이 알려주시길래 한번 써봤는데 저는 실전에서 도저히 못 쓰겠던데. 아 화랑하시는 분들 대단해요. 그럼 진짜로 어떻게 그 자세 체인지해가면서 콤보를 쓰는데. 와 말씀드리는 순간 리리만식 스웩이 나오면서 리리만식 캐논이 나오면서 데미지 먼저 뽑아줬고요. 와 스크류. 와 이것도 패턴인데 좀 늦었죠. 어우 다리 찍기 공중 다리 찍기. 와 이거 카운터가 아니라서 안 떴고요. 소스카이 한 방이면 이기는데 소스카이 맞아줄 절대 그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왠지 누가 봐도 초스카이 쓰고 싶었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캐논 캐논. 와 그거 누구야? 이게 초스카이 연습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은 좀 무적쳐도 잘 쓰는 것 같아요. 왠지 다이공님도 그렇고 사카님도 그렇고 기본초를 잘 쓰시더라고요. 이 두 분이 하단 긁어주고요. 와 어떻게 저게 저렇게 깔끔하게 나가냐. 와 방금 소점프 커킹 놀아봤지만 중단에 끊겼고요. 와 중단 히트하면서 카모네 선수가 1대0으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외과 선수 대 저기 아까 닥터 누구였는데 저분도 간발의 데쿠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녹 아니에요. 낙이에요. 낙티스. 낙도 아니고 노악 이런 느낌 발음이. 자 이고 선수 대 낙티스 아니 저기 뭐야 빵쟁이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야. 와 줄리아 허리 라인이 아 아닙니다. 자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빵쟁이 아 맞아 빵쟁이란다 저기 녹티스 같은 경우에는 호밍기가 정말 좋아가지고 그 호밍 아 저거 빨리 말씀드린 순간 나왔죠. 저 호밍기가 카운터하면 콤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심심하면 볼 수 있는 기술인데 와 말씀드리는 순간 이고 선수가 먼저 한 라운드 가져갔어요. 줄 서트 상단인데 눈으로 보고 맞기에는 확실히 너무 빠른 기술이라 예측을 하고 있으면 좀 앉을 수 있는데. 와우 하단 긁어주고요. 와 이거 방금 시도 좋았는데 후딜이 워낙 짧았네요. 웨너퍼 다음 또 웨너퍼 4가 있어서 저기 녹티스도 와 로얄 슬래시 들어가면 벽까지 가겠죠? 벽 콤보를 놓칠 빵댕이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벽 운이 안 좋았네요. 측면 벽광이 되면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급 호밍기로 마무리해버리는. 호밍기가 정말 좋아요. 녹티스 기술이 되게 막 깔아도 되고 거의 허칠 그 경우도 잘 없어요. 전진성이 있는 기술이라 벽까지 가겠죠? 때려주고 초상황 하단 긁어주고요. 저렇게 하단 아 저 뭐야 녹티스가 이득인 프레임에서 하단 중단 2개가 걸리는데 저게 진짜 후상황이 또 벽에서 괜찮아가지고 녹티스가 아 하단 흘렸고요. 이러면 또 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오피스가 왕자라서 병몰이도 아주 로얄 병몰이에요. 정말 멀리 가요. 이고 선수 하지만 뒷심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에디를 많이 플레이 하셨는데 이제는 줄리아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호빙기 정말 주저인데. 아 이거 1타를 맞으면 2타까지 확정이라 결광이 되는데. 오 방금 뭐죠? 실수한 것 같아요. 호밍기 여기 정말 좋죠. 카운터를 하면 또 바로 죽어요. 그게. 오 줄리아 거의 다 따라왔어요. 여기서 레이지 드라이브냐 아니면은 레드를 미리 깔 수도 있는데 내밀었나요? 안 내밀고 마무리. 와 잘 따라가고 있어요 이고 선수. 여기서 아 왼손 폭포 가주면 벽까지 가죠. 국내 이제 랭커에 계신 빵댕이 선수라 병몰이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시즌2 때는 빵댕이 선수 피셜로 녹티스는 안되겠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확실히 시즌3가 되고 녹티스가 또 괜찮아져서 평균 콤보도 올랐거든요. 데미지가 아 2타가 있었는데 맞았고요. 쿠킥 타이밍 좋았죠. 줄리아라서 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줄리아기 때문에. 와 콤보 진짜 아프게 맞았죠. 잘하면은 이고 선수 와 월드클래스 빵징이 선수를 이겨내면서 1대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와 마지막 표콤 진짜 그림이었죠. 와 아 이고 선수 콤보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S라인 선수 대 제임스 목수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둘 다 되게 강력하신 분들이라 서로 실수만 없으면은 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워낙 이 S라인 선수가 요새 실전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제임스 목수 선수는 조금 쉬다 오셨거든요. 쉬다 온 거 치고는 정말 적응이 빠르세요. 와 반격기가 나오네요. 일단 한 라운드는 되게 매섭게 S라인 선수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원래 제임스 봉투 선수가 커스튬이 거의 빨간색이었는데 이 형광색 계열은 또 컨셉을 한번 잡으신 것 같아요. 측면벽감에서 잘 때려주고 앞경. 와 앞경 다음 저 상단 파크는 아주 이기적인 힘이지만 정말 좋네요. 아스카 입장에서는 와 벽광 정벽광으로 됐는데 와 압박 장난 아닌데요 S라인 선수. 정말 카운터가 안 나고 아 저게 뭐 제비 회기 기술인가 아마 그럴 건데 저걸로 한국 명칭은 디우릭인데. 와 반격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제 아스카랑 상대할 때는 언제 반격기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이제 항상 반격을 노리고 있어야 되는데 와 이게 초호치가 상단에 피하면서 들어갔어요. 멋있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임스 봉투 선수 드리키 아쉽고요 방금. 아 이게 카운터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단판이라 S라인 선수 패턴에 말려들면서 S라인 선수가 1대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예, 8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역시 연희 선수는 아까 고우키를 플레이했었기 때문에 고우키로 나왔고 스티브 엄마는 원래 니나 주키기 때문에 니나를 들고 왔어요. 피는 비슷해요 아직. 와, 어퍼 잘 띄워주고 스티브 엄마 선수가 이걸 잘해요. 이 피하고 어퍼를 감각적으로 잘 때려요. 몇 가 노려봤지만 되지 않았고 땅바닥에 잘 굴러댕기네요. 아 3타까지 맞아버렸죠. 한 라운드는 수월하게 스티브 엄마 선수 가져왔습니다. 와 쉐켄 어퍼. 와 장난 아닌데요. 와 역가드 잘 때렸죠. EX 승용으로 한번 기회 가져오고 밑강발을 막았어요. 밑강발이 들어가면 정말 좋은 기술인데 막히면 늦강발이 돼버려서
스티버 선수 강합니다. 역시 타이킥. 와, 어퍼 다 들어가고 있어요. 와, 신콤보. 아, 아이보이 들어가지 않고 카운트하면 다 들어가죠. 여기까지 하면 끝날지도 몰라요. 필살 패툰 들어가지 않았고. 아, 연희 선수 좀 많이 좀 긴장된 모습이 보입니다. 예. 스티브 엄마 선수가 1대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아, 이 철권 하는 그 판이 워낙 좁아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우, 시작하자마자 규규 선수가 리리 배떼지에, 리리에게 이 시프트를 맞춰주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가 거의 절반이 날라갔어요. 스모리 선수. 원래는 규규 선수가 그 녹티스가 주캐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퀵맨에서 매치가 됐었는데 이제 녹티스를 잘하시길래 잘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시게 됐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녹티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럭키 크루엘을 좀 연습을 하시다가 다시 지금 녹티스를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스보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까 보여준 경기력으로 봤듯이 되게 기본기가 아직, 제가 지금 두 번째 보는 거라서 아직까진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에서 봤을 때는 정말 예술이었어. 와, 이런 거 저거를 횡그로 피하면서. 와,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계속 피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 정도 무빙이면은 왜 태클을 가지 못했나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지금. 와, 상대방 레드 나오기 전에 끊어주는. 횡을 저렇게 잘 치면 핵가스 있으실 분이 아닌데. 와, 벽까지 완벽하게 몰아주고 농력장까지. 농력장 데미지가 좀 늘어났죠. 와, 이거 잘 건져졌죠. 그게 기상하단을 느꼈으면은 좀 독이 될 수도 있는데 리리가 후딜이 큰 기술을 내밀었기 때문에 녹티스의 기상하단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뭐 있으나 안 있으나 그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이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와, 이거 건지면 벽콤보. 아, 정말 때렸다. 넘어가서 패턴까지. 와, 수보리 선수 장난 아닌데요 진짜로. 리리의 경험치가 정말 높습니다. 수보리 선수가 1대0으로 규규 선수를 꺾고 올라갑니다. 맵은 드래곤즈 네스트. 자, 비전 선수 대 도토링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방금 보셨어요? 와, 기와 커치자마자 쳤는데 진짜 동치시력 빠르죠. 하울링. 와, 저걸 또 막았어요 심지어. 와, 대단한데요. 뺨. 이렇게 되면 마무리되죠. 아직 몰라요 이제. 메간이 이제 시즌 바뀌면서 좀 갑자기, 원래는 한 B급 정도 캐릭이었는데, 와, 이거 그렇게 아쉬웠죠? 이제 좀 A 플러스까지는 되는 캐릭이 된 것 같아요. 오찌 히트하고, 앙탈 한번 뿌려주고. 와, 이거 몸통 박치기 들어갔죠? 오찌 계속 깔아주고 있죠? 오찌가 정말 좋은 기술이죠. 시즌 1 때는 딜캐가 그래도 가까우면 됐었는데 이제 아예 안 되게끔 바뀌어가지고. 와, 이거 정말 아프죠. 카운터라고 하면 오우거 기술인데 이게 신기하게 기가스한테 갔어요. 오찌. 와, 에잉. 역전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아, 방금은 이게 레이지 드라이브 나올 줄 알고 비전 선수가 센스있게 뛰어서 피한건데, 하지만 도토리 선수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대가 뭘 할지 보고 있다가 바로 딜캐해버렸어요. 아, 그레이트 안들어가고 뒤로 빠지면 쫓아가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양자 풀어주고. 와, 이러면 벽까지 가죠?
아, 나쿨 안 들어갔어요. 역시 기가스의 신기한 판정은. 하지만 비선수 루실과 함께 죽창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하지만 독소린 선수가 집중력이 또 워낙 좋은 선수라 끝날 때까지는 몰라요 또. 와, 이거 보세요. 이거 기와 타이밍. 상대가 허친 거를 정말 잘 보는 것 같아요. 기와가 허쳐도, 아니 가드가 돼도 뜨진 않기 때문에 막 깔아도 뭐 가끔은 괜찮은 게 있는데 막 깔지는 않아요 절대 도토리 선수가. 아, 방금 바닥 옷지 들어갈 뻔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서 아, 몸통 버치기 맞으면서 매치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와, 이거 방금 오퍼 타이밍이었는데 아쉽고요. 바벨 양잡 풀어주고. 바벨 다음 양잡은 거의 동물이죠. 아, 양잡 걸려다가 오히려 역으로 맞았어요. 잘 막았는데 드리키는 없었고요. 와, 이거 드리키 했어요 저 거리에서. 기가스라 가능한 거리죠 저거. 일반 캐릭이었으면 힘들었는데. 와, 카운터 날 뻔했고요 방금. 바벨 양잡. 아, 양잡 아니고. 와, 이거 둘 다 한 방이에요. 여기서 레드 쓰겠죠? 뒤로 넘기는 거. 벽 한번 보겠습니다. 아, 2타가 안 들어갔어요. 와, 짬발로 끊어주면서 도토링 선수가 1점 선취하면서 8강으로 진출합니다. 와, 진짜 비전 선수가 거의 이제 이길 뻔한 경기였는데 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병몰이가 안 들어갔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닉값을 잘 해주고 있어요. 에디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야, 저리 가. 내가 방송하고 있단 말이야. 자, 달기 선수 대 댄스러브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손 기상킥 놓지 말라고 압박 되게 잘해주고 있다. 와, 압박 장난 아닌데요 줄리아. 파단 윈드밀 들어가면서 키는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파단 긁어주고 바닥댐. 와, 이걸 건졌지만 콤보는 되지 않았고. 와, 한번 꼬아서 때렸어요 확장타까지. 와, 달기 선수 오늘 컨디션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때려주고. 아, 저기 13인데 딜캐를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와, 이거 딜캐 완벽했죠? 당황하면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비리바로 잘 때려줬어요. 와, 이거 한번 꼬아서 기상 어퍼. 와, 하나 막았어요. 근데 줄리아는 기상킥밖에 들어가는 게 없죠 아마. 와, 너무 저돌적인데요 달기 선수. 오늘 컨디션 아주 좋아요. 줄리아가 더 이상 약해가 아니에요 이제는. 벽에 가면 특히 더 무서워지고 벽에서 이지 선다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한 라운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댄스러브 선수. 와, 백점프로 하나 두 번 걸까요? 아, 스프링킥으로. 스프링킥이 다른 캐릭터들보다 에리가 좀 빨라가지고 저거는 진짜 예측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좀 힘들죠. 아, 이거 16강 맞습니다. 예. 하나 때려주고. 오우. 오, 이러면 역전되죠? 그니까 아까 대회를 오셨었는데 분명히 저기 뭐야 파랑단 이상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알테버그 걸리셨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초기화가 됐어요 댄스러브님. 신기술 JC 기술. 와, 당장 방금 그라운드 자세로 피했어요.
어, 이 콤보 들어가면 끝날지도 몰라요. 제시 기술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한 번의 기회. 와, 또 재간둥이로 마무리. 밝기 선수가 댄스러브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합니다. 이게 16강 마지막 경기였는데 아까 초기화 되셔가지고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6강이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8강 경기고요. 날라간 겁니다 그냥. 노 페인, 노 게인. 자, 외과 선수 대 카모네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아니 하이 실종폴 너무 끔찍하네요. 이 발렌타인 초콜릿이랑 하이 실종폴의 조합이라. 오, 눈갱이 엄청납니다. 아, 카모네 선수. 와, 방금 병력장이 안 들어갔어요. 우와, 여기서. 와, 캐논 진짜 감각적인데요. 허칭도 보자마자 캐논을 썼어요. 꿀밤. 우와, 잘 피해주고. 아, 릴이 횡각이 너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솔직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릴이랑 알리사 그리고 좀 횡각을 조금은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데미지가 워낙 또 괜찮은 여캐릭들이라.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전하게 때렸어요. 와, 이거 옛날부터 고인물들만 쓰는 잡기인데 잡기로 역전해줍니다. 코스튬만 딱 보면은 진짜 일방적으로 이 한 캐릭터를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얘. 와, 콤보 미스 났고요. 쌍부 딱 1타만 때려주는 센스있는 모습. 2타를 앉을거라 생각해서 2타는 안쓰시고 레이지에서 어, 이거 잘하면 바닥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고. 아, 정말 세죠 콤보. 와, 하단 스웨이 하단에서 역전해주는 외과 선수. 하지만 카보니 선수, 와, 장난 아니에요. 벌써 피가 반피 이상 날라갔어요. 리리가 정말 기본기가 괜찮아요 은근히. 와, 막았어요 병력장 한방인데. 그게 리리가 무릎으로 저 앞으로 전진해온 저기술이 정말 괜찮아요. 2탄은 상단인데 좀 앉기도 애매해서 발동이 빨라서. 겨울로 슬슬 몰고 가는 약간 선수 짠발로 서로 인사해주고. 횡각 장난 아니죠 리리. 야, 이거 반시계로 피하는 게 맞는데 너무 부드럽게 피해버리네요. 피는 거의 같은 피가 되어가고 있어요. 폴이기 때문에. 왼쪽 풀어주고 오른쪽 풀어주고 삼색 잡기 써주는 생산고. 아, 철상고. 같은 피예요. 같은 피예요. 어퍼 한 대 맞는 순간, 어퍼 한 대 맞는 순간 평등해지거든요. 이 잡기를 쓰는 이유는, 아, 짠발로 마무리. 잡기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카모네 선수 입장에서는 잡기가 또 나올 줄 알고 캐논을 질러본 건데, 아, 역시 캐논이 너무 많이 쓰면 이게 독이 돼버리네요. 자, 아렌 감독 선수는 아쉽게 외과 선수에게 지고 탈락해버렸습니다. 자, 댄스러브님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진짜 굿매치였어요. 자, 1대0. 라운드 1. 파이트. 자, 카모네 선수 대 외과 선수 8강 경기 두 번째 라운드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복장이 이번에는 정말 신박해요.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코스튬이 정말 기발합니다. 예. 닌자 같은 닌자 같지 않은 폴. 얼굴은 시노비인데 복장이 너무 레슬러인데요. 와, 방금 되게 위험했죠? 와, 기화로 마무리해주는 외과 선수.
어 상단 잘 피했는데 저게 저 딜캐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들핑. 와 하다 카운터라고? 서로 크로스 카운터. 레이지는 아직 켜지지 않았는데 폴이 레이지가 켜지는 순간 평등해집니다. 바로 역전당해요. 한 방에 끝내, 저렇게 한 방에 끝내는 게 현명한 판단의 표본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되죠? 와, 이, 현얼 카운트 났죠? 현얼 카운트 나면은 나락보다 좀 센 데미지가 들어가서 현얼이 정말 무서운 기술이에요, 이게. 거의 양횡 다 잡기도 하고. 가끔 뭐 캐릭 따라서 현얼 카운트 나면 사응이 들어가는 캐릭도 있는데 좀 어려워서 대부분 안 쓰죠. 와 하단 잘 긁어주면서 매치 포인트 가져가는 외과 선수. 와 카운터 났죠? 북치기 너무 아파요. 콤보 상향이 좀 돼가지고 볼이 그 굴렁쇠 콤보는 안 되게 막혔는데 그래도 평균 콤보가 좀 올랐어요 볼이. 그 벽에서 3타짜리 콤보는 폴이 제일 세지 않나 싶습니다. 마무리되죠? 아 횡상고 못 넣었어요. 그래도 횡상고 마지막에 따로따로 넣어주면서 외과 선수가 2대0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개꿀이네. 자 S라인 선수 대 이고 선수 8강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 선수 오늘 되게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누구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좀 예감이 들어요. 오늘 정말 잘 하시거든요. 와 이게 벽까지 가네요 이게. 대단합니다 줄리아 진짜. 아, 줄리아 이제 정말 괜찮은 캐릭인 것 같아요. 이게 딜레이 주면은 딜캐가 없죠. 흘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와 줄설트. 와 이 타당당 앉았어요 저거. 와 아니 왜 이렇게 고여버리셨어요. 저거 2타 상단은 좀 힘들거든요. 저걸 노리고 있다가 안따니 와 대단한데. 오늘 진짜 경기력 장난 아닙니다. S라인 선수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저거 2타를 들키 하는 사람은 그 아스카랑 정말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와 한번 접고 미압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캔슬했지만 이구 선수가 때렸고요. 아니 그 아스카의 장인을 상대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고 나가다니 장난 아닌데요 이거 선수 오늘. 주설트 거의 다 왔어요 이거 선수는. 거의 뭐 실수만 안 하면 이번 세트 가져가지 않을까. 백대시로 거리 조절 잘하고 있죠 제감둥이. 강주로 마무리해버리면서 1대0으로 먼저 이고 선수가 앞서갑니다. 월까지 데려가는 캐리력은 좀 딸릴 것 같아요 줄리아보다는. 와 방금 동주배했는데 기상킥이 더 빨랐어요. 아니 오늘 S라인님 모든 패턴이 이고님한테 안 걸리고 있어요. 이게 철권의 그 말로만 듣던 인간 상성인가요 이게? 이게 저는 누구를 절대 못 이긴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쉽게 이긴다든지 이게 오락실에서는 이게 많았어요. 먹이사슬이 이게 좀 돌고 도는 먹이사슬 좀 인간상성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고 선수가 S라인님 천적이 아닌가. 하지만 말씀드리는 순간 S라인 선수가 따라가고 있어요. 와 이거 월바운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컷킥으로 잘 끊어주는 이고 선수. 아 콤보 미스. 아 이거 뼈 아픈 이건 벽까지 데리고 가겠죠. 아 너무 멀리 보내는 걸로 때렸고. 와 이러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신스크를 때려주고 울맘까지. 와 S라인 선수 이번은 반대로 압도적인데요. 와 용차 2타를 히트하면서 벽으로 가고 심리
어, 동전 맞고 기상 오퍼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우, 광주 2타까지 들어가고요. 1타 맞으면 2타가 확정이라. 이야, 딜캐 완벽했죠. 여기까지 가면 끝날지도 모르는데 실수. 이거 일부러, 와, 일부러 이제 동전 죽고 타이밍 맞게 한 번에 끝내려고 했던 건데 이곳은 저 빨리 일어나서 가도 잘했어요.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Round 4. 한 세트 따라가는 이거 선수. 하지만 콤보 들어가면, 와, 이거 패턴이죠. 상단 가불 심지 또 걸고요. 앞경. 그게 이제 아스카 저 필살 패턴이 시즌2까지는 앉아졌었는데 이제는 안 앉아지 안 한 뭐야 되게 중단으로 바뀌어가지고. 와, 딜캐 진짜 차분하게 잘했죠. 이호 선수 정신 수양 장난 아닌데요. 와, 이거 벽강 됐으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우와, 이 동죽으로 한 방에 끝내려고. 와, S라이 선수 한 세트 따라갑니다. 찐막이에요. 자, S라인 선수 대 이고 선수. 이제 두 선수 다 매치 포인트라서 맵이 또, 와, 이게 뜨면은 좀 긴장이 될 거예요. 바닥이 깨지는 맵이기 때문에. 와, 보내고 시원하게 벽 콤보 넣으려고. 하지만 벽 축이 도와주지 않았고요. 줄리아 기상킥이 제 다리가 너무 유연해서 그래요. 다리가 좀 덜 유연하면은 타점이 좀 넓을 텐데 너무 유연해서 한 번에 일자로 올라가 버려서 되게 빗나가 버립니다. 와, 줄서트 하단 긁어주고 침착해요. 두 선수 다. 와, 이거 그래도 잘 때렸어요. 한 방 남았는데 재간둥이 또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항상 마무리할 때 이구 선수가 재간둥이를 썼었거든요. 기를 모았어요. 어, 아니네요? 재간둥이 안 썼고? 와, 이거 누워있으면 안 되죠. 이거 뭐죠? 아니, 너무 신선한 패턴이라 방금 순간 저 말을 잃었어요. 저거 확정타를 때리는 게 낫지 않았나 싶었는데 한 번 더 꼬았어요. 엑스라인 선수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저 보통 이제 레드 쓰고 뻥발이나 귀사를 쓰는데 뭐 그거 두 개 맞아도 안 죽으니까 한 번 꼬았던 것 같아요. 뒤구르는 거 보고 이제 기술을 쓰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고 역백로. 와, 이거 공중에서 맞아서 콤보 들어가죠. 우와, 재벽강 됐으면 좀 멋있었는데. 아, 앞경으로 마무리. 앞경 정말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저게 양횡으로 피해지긴 하는데 이제 노딜 중단기라서 기상할 때 쓰면은 좀 힘들거든요. 동주비랑 이지가 걸려서. 두 선수 다 무빙이 진짜 정교합니다. 아주 방해끼 너무 길게 했죠? 그걸 노리고 커킥으로 잘 때려준 이고 선수 대단합니다. 벽광 때리고 이거는 주설트밖에 없겠죠? 아, 찍어주고 레이지 아니라서 가까스로 레이지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카운터 나고 이거 한 번 더 쓸 것 같죠? 동줍을 또 쓸 거라 생각했는데 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두 번을 보여줬기 때문에. 와, 이거 일부러 상단 노려서 S라인 선수가 딜캐를 한 건데 저게 워낙 후딜이 짧아서 거의 10에서 11 가까이 되거든요. 저거를 딜캐하기는 너무 힘들죠. 어우, 기상킥 딜캐 완벽했죠? 아, 너무 아픈 콤보 막았어요. 이거를. 와, 이고 선수 S라인 선수를 잡아내면서 4강으로 진출합니다. 와, 이게 오차가 없기 때문에 미리 시청자분들은 시청자 추천 받기 전에 귓속말 차단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티브 엄마 선수 대 스보리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스보리 선수가 또 죽창
주창을 하기 때문에 스티브 엄마도 주창을 맞을지도 몰라요. 생각이 또 워낙 이용을 잘하는 선수라. 뭐야 방금 잠깐 못 봤는데 누워있네요. 와 무빙 보세요 둘 다 진짜. 여 캐릭터리라. 와 어퍼로 뛰었죠? 첫 세트는 스티브 엄마 선수가 압도적으로 빠르게 가져갑니다. 하나 긁어주고 와우 하나 또 긁어주고. 다리가 정말 유연하네요. 되게 필살기랑 패턴인데 많이 안 돌면 중단이라서. 저기술도 카운터하면 콤보 들어가죠. 와 띄웠어요 이거를. 와 잘 막았죠. 이 레이저 맞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저로의 기회를 놓치면서 스보리 선수 아쉽게 3라운드 내줍니다. 아 이거는 확정타를 때리는 게 낫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니 이거 철권2에서 볼법한 공중손 점프 찍기 오랜만에 보네요. 짬발. 와 스컬 피해줬어요. 스컬 너무 쉽게 피하는데요. 한 번만 띄우면 끝나는데. 와 이거 크로스 카운터. 또 레이지 드라이브 맞으면서 스티브 엄마 선수가 먼저 1점 가져갑니다. 명면도기 명기 오케이. 자 가자. 자 스티브 엄마 선수 대 스보리 선수 매치 포인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맵이네요.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맵인데 제가 이 맵에서 제일 승률이 낮아요. 승률이 33%였나? 이 맵 제일 좋아하는 맵인데 이 맵에서 제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 잡기 잘 풀어줬고요 양장. 아 이렇게 해주면서 어우 점프를 했어요. 스티브 엄마 선수가 그 오늘 레버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나봐요. 점프를 두 번이나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정. 이번 판은 좀 틀립니다. 스보리 선수. 아 근데 똑같이 레드는 계속 맞고 있어요. 지금 세 번 맞았거든요. 지금 본인 스스로도 짜증 날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걸 계속 맞다니 이런 느낌으로. 아 3타를 맞았어요. 와 스컬 양행으로 시원하게 피해주는 스보리 선수. 아 이게 월바운드 되죠? 야 이게 정말 대단해요. 이 월바운드 좋은 친구들은 이게 무서워요. 양자 피트하고 레이지 켜졌어요. 리나라서 같은 피까지는 아니에요. 와 드랍킥을 날려주면서. 아니죠. 뜬금 드랍킥을. 저 히트하는 거 오랜만에 봐요 리나로. 아 리나래 리리로. 짬발로 긁어주고. 야 횡이 정말 좋네요 스보리 선수. 야 뭐야 발따닥을 앉았다고? 아니 엄청난데요? 저는 발따닥 잘 못 앉거든요? 근데 와 스보리 선수 피지컬 장난 아닌데요? 와 방금도 발따닥 힘으로 피했어요. 와 아니 경기 수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와 이거 거의 TWT인데요 이거? 호밍이 깔아주고 와 컷킥 잘 질렀죠? 땅땅 사이드라서 때리기 어렵고요. 터친 거 발따닥으로 때려주는. 야 오늘 어퍼 적중률이 정말 좋아요 스티브 엄마. 와 파크 잘 질렀죠? 잡기 패턴 마무리되죠? 와 지금 무빙 정말 좋은데 집중하면은 스보리 선수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걸 흘렸어요 또? 이게 보여? 아 니나 신기술 병머리죠? 아이고 여자들 저기 머리끄댕이 싸움이 더 무섭다고? 아우 무섭습니다. 자정. 와 지금 피가 너무 우세해요 지금 스티브 엄마 선수가. 아 저거 2타를 막으면은
띄울 수 있는데 저기 당황해서 하단인 줄 알고 앉았어요. 스보리 선수가 이렇게 해서 스티브 엄마 선수가 2대0으로 4강에 진출합니다. 아 오늘 저기 스보리 선수 정말 잘했는데 아쉽습니다. 자 달기 선수 대 어메 보토링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흥 기가스 울음소리 너무 무섭지 않아요? 실제로 들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저 하단은 좀 쉽네 줄리아가. 아 되게 완벽했고요. 어 양잡 제이시 기술 거의 샤이닝인데요 저거. 오 기모 왔어요. 몸통 박치기 상단이냐. 와 상단 아 벽콤보는 안됐고요. 와 대박. 저게 점프가 저 몸집에 저만큼 점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중단이랑 상단을 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하면서 때리려고 쓰신 건데 적중했어요. 하단 피가 적기 때문에 하단을 쓸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도토리 선수가 저 점프 발길을 쓰신 것 같습니다. 하단 긁고 와 이거 들어가면은 위험하죠? 끝날지도 몰라요. 레드? 레드 쓰나요? 와 방금 저 어퍼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레드를 쓸 것이니까 당신은 점프를 할 것이야 라는 뜻에서 쓴 어퍼인데 잘 참았어요. 근데 달기 선수가 어우 센 콤보 넣어줬지만 근데 중상단 벽광이라 바닥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방금 기가스 판정이 정말 신선해요. 이게 끊겼는데 가끔 안 맞을 때가 있어서 옥지 히트하고요. 이거 맞으면 죽진 않아요. 그래도 쌈발로 마무리해주는 도토리 선수. 와 정말 세죠 이거. 그냥 때려도 일반 콤보 데미지가 나와요. 저게 하단 방금 잘 참았는데 오 이거 콤보 들어가죠? 벽광이 됐어요. 콤보 미스. 아직 몰라요. 줄리아가 또 한방 파워가 있어서 카운터 한번 나면 또 몰라요 이거. 와 잘 흘려주는 도토리 선수 먼저 1점 가져갑니다. 자 달기 선수 대 도토링 선수. 맵 버그는 뭐죠? 와 들어오기 전에 기화로 사전 차단해버리는 도토링 선수. 저런 걸 정말 잘해요. 상대가 좀 엉거주춤한다 싶으면은 자 결단력 있게. 아 이거 들키 아쉽죠? 결단력 있게 기화로 바로 찍어버리셔서. 와 방금 하울링 정말 좋았는데 줄서트가 워낙 또 후딜이 짧아서. 하지만 와 몸통 박치기로 한 라운드 가져가는 도토리 선수. 와 이거 야 이거 진짜 멋있었네. 방금 그림 같았어요. 저 기술 오늘 한 번도 안 쓰시다가 처음 쓰신 건데 상단 회피하면서 딱 들어갔어요 그게. 아 알고 있었죠. 딜캐는 안 됐고요. 아 이거 한번 또 재미 한번 보시려고 했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한 가지 기술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또 독이 될 수가 있어서. 와 딜캐 이거 안 들어갔어요. 이게 기가스 판정이 정말 신선합니다. 보통은 흘리거나 막는데 흘리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막아도 저기 거리 때문에 들키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와 이거 들키 완벽했죠. 줄리아식 용차인데
비가스는 손이 길어서 드리킹 해버립니다. 아, 이것도 드리킹 해버리죠. 달기 선수 뒷심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도토리 선수는 반면에 계속 차분해요. 지금 그냥 하던 대로 계속 드리킹 꼬박꼬박 하고 콤보 계속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단단해요. 와, 이거 들어오는 거 또 사전 차단했죠. 여기서 달기 선수 하나 그림 만들 수 있을까요?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와, 대시 대시 대시. 오, 아니 저는 3자 입장에서 보는데도 와, 제가 다 떨렸어요. 와, 저게 무슨 심리냐면 달려가면서 상대가 내밀게끔 하고 가드를 하거든요. 끝에는 내밀으라고 보여주는 건데 그 다 참았어요 달기 선수가. 와, 아이스크림 먹여주면서 쇼맨십까지 있습니다. 도토리 선수 실력과 쇼맨십을 겸비하면서 4강으로 진출합니다. 와, 장난 아닌데요? 다들 바쁘신 분들이신데, 자 이제 외과 선수 대 이고 선수. 오, 이번에는 샤오유를 골랐어요. 이고 선수는 그 전통 줄리아 복장 계속해서. 오! 외과 선수 웬일로 저기 코스튬이 좀 정상적이죠? 물총이 좀 돋보이네요. 니모와 물총. 아주 여름 패션인가봐요. 아, 저 옛날에 그 여름 대회 때 만든 그 옷이 아닐까. 와, 이거 올바운드? 바닥댐이라서 역가드가 걸리면서. 와, 이거는 순간 판단이 정말 좋았어요. 외과 선수가 방금 월바운드 되면서 낮은 벽광인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상대가 낙법 칠 거라 생각하고 뒤로 넘어가서 역가드 공격을 해버린 거는 순간적인 판단 센스가 좋았습니다. 아, 외과 선수 4강부터 외가스를 하기로 하셨다고요? 허허. 하지만 외가스를 고르면은 승률이 유지가 안 될 거라는 거를 체감을 하시고 과감히 외가스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 긁고 외가스 참가 자격 되냐고요? 외가스 그래도 황금단 아닙니까? 외가스 황금단 아니에요? 파란불 들어오죠? 와, 하단 긁어주면서 하세트 가져갑니다. 도발차기가 진짜 스웩이 넘쳐요. 줄리아가 바로 랩하는 자세로 변해버리면서 하단을 톡 치기 때문에. 아, 외가스 갬부라고요? 참가 미달이군요. 하단 긁어주고. 아, 이거 방금 이게 축이 틀려서 콤보가 안 들어갔죠? 대회 때는 좀 케바케가 있긴 한데 공격만 하는 사람이 좋을 때가 있고 가드를 잘해서 좋을 때가 있는데 대회 때는 진짜 가드 잘하는 사람이 조금 유리한 것 같기도 해요. 와, 이거 잘 막았죠? 하지만 벽광이 되면 마무리되죠. 하단을 겨우 막았더니 중단을 맞고 벽광에서 죽어버리는. 기사킥 들어가고요. 하단. 오, 공황 자세는. 아, 말하자마자 나왔네요. 어, 이게 들키는 아닌데 개기다가 맞았어요. 와, 2타 상단 잘 앉았죠. 저게 6대부터 있던 2타 상단인데 거의 쓰진 않거든요 샤오 유저들이. 이고 선수가 그걸 앉았어요. 야, 이거 잘 때리면 끝나죠. 베이시 잡기로 마무리하면 끝날지도. 어, 김설트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네요. 저도 지금 알았네. 팬더가 그려져 있네. 팬더 바지였다니. 저런 옷이 있었구나. 와, 방금 호빙기 상당히 잘 앉았죠. 근데 저거를 앉아서 피하는 거는 저 좀 놀랍네요. 와. 아, 카운트하면 콤보 찬스였는데 놓치고요. 하지만 피는
아직까지는 비슷해요. 와, 그게 옛날에는 저거 맞으면 2패가 상단이, 아, 저 뭐야, 확정이었는데, 카운터라고,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외과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아, 이고 선수 정말 잘했는데, 마지막에 하나 못 막아서 아쉽게 라운드를 내줘버렸네요. 막이 있어가지고 안 들릴 줄 알았는데. 자, 외과 선수 대 이고 선수 매치 포인트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벽으로 데려가는 외과 선수. 점프, 하단. 안 일어나는 거 보고 때렸죠. 근데 저게 일어나면은 콤보를 맞아버려가지고 그냥 저렇게 하단 좀 덜 아프게 맞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벽으로 몰아주고, 와, 딜레이 주고. 아, 콤보 미스 아쉽고요. 아, 프로펠러. 와, 이게 측면 벽광이라 콤보가 추가탄 없었고. 간 보고 있어요 지금. 와, 이거 레이저 치면 끝나죠. 아, 전력으로 가버리는. 정말 저렇게 맞으면 아플까? 야, 의구심이 들지만 레이저 성공하면서 한 라운드 가져가는 이고 선수. 와, 2타 상단 잘 안고 기상킥으로 때렸어요. 저게 기상하면서 그 어퍼를 하면은 느려서 안 맞는데 딱 기상킥만 들어가는 프레임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잘 때려줬습니다 이고 선수가. 저기 가고. 아, 콤보 미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해주고 2타 상단 쓰지 않았고요. 내밀었어요. 와, 이게 줄리아 기술이 빠른 기술이었다면은 마무리를 시켰을 텐데 이타가 이제 레이지 아츠 나오는 타이밍에 맞아버려가지고. 하지만 이고 선수, 와, 딜캐 완벽했죠.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재간둥이? 아, 재간둥이 인 것 같아서 외과 선수가 앉았다가 버프를 맞아버립니다. 어, 아, 오, 다행이죠. 저거 카운터였는데 거리 때문에 안 맞았어요 방금. 와, 한번 꼬아서 레이지 드라이브 히트하고 벽광이 될 줄 알고 일부러 지금 다 쓴 건데 벽광은 안 됐고요. 우와, 카운터 나서. 이고 선수 대단합니다 진짜. 공창 가기 위해 하단 한번 긁고. 와, 이거 하이킥 카운터 나고. 심리 거나요? 심리나 걸지 않았고요. 횡치지 말라고 지금 계속 호밍기 조금씩 깔아주고 있어요 외과 선수. 아, 재간통이 맞으면 콤보 들어가죠. 오, 제이씨 기술. 이번에는 이고 선수가 그래도 따라가지 않을까. 줄리아 저기 횡치면서 돌면서 이제 오는 기술이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근데 이번에 하이킥으로 잘 끊어줬습니다. 레이지 아츠인가요? 레이지 드라이브인가요? 어, 이거 이겼죠 줄리아가. 어, 아니네요. 샤상고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걸요. 자, 긁어주고 특정타까지. 저게 은근히 하단이 또 빨라서 나랑 맞는 느낌이에요 저게. 잘 끌어주고요. 와, 1타 맞고 바로 딜캐해버리는 외과 선수. 당주 아, 호신주죠. 와, 방금 횡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기술을 방금 뭔가 내밀어가지고 횡각이 좁아져서 공창각을 맞아버렸어요. 와, 이고 선수 오늘 정말 잘했는데. 이따가 3-4위전에서 뵙겠습니다. 외과 선수가 자, 스티브 엄마 선수 대 도토링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장인대전이라서 진짜 좀 기대돼요 지금. 짬발로 먼저 긁어준 스티브 엄마 선수. 와, 기와 저게 정말 좋은 기술이에요 진짜로. 이게 막혀도 뭐 뜨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서 가끔 막 찔러도 좋을 것 같은 기술이에요 진짜로.
벽으로 조금씩 몰고 가고 있는 스티버 선수. 바벨. 와. 오찌로 레드를 끊어버렸어요. 6 때부터 니나만 쭉 팠던 이제 유저예요. 이제 닉네임 뜻이 이제 스티브의 어머니 니나 딱 그거죠. 양자 풀어주고 잘 막겠죠 이러면. 와 저 상단 잘 피했어요. 와 양자 벽이 아니라서 그나마 좀 덜 달랐죠. 피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잡기 한 방에 양자 풀어주고. 와 방금 되게 딜키가 원투가 맞는데 거리 때문에 닿지가 않았어요. 가드백 때문에. 와 누워버리고. 와 3타까지 다 써버렸어요. 아니 저게 3타에서 캔슬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도토링 선수가 뭐 레이지 아치나 다른 기술을 내민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터가 나왔습니다. 방금 저 이제 저 손으로 X자 만드는 기술이 저 벽에서 맞았을 때는 벽광이 되거든요. 리치는 짧은데 벽에서 맞는 순간 벽광이 되기 때문에. 양자 들어가고 벽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하울링이 정말 좀 괜찮은 게 저도 이제 대회를 나가서 배웠는데 그 하울링이 레이지 드라이브나 레이지 아츠 나올 때 캔슬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쓰는 거예요 되게 내밀라고. 꽝꽝꽝 때려주고. 아 오찌 들어가고요. 아 이지 걸리죠 강제. 아 중단 맞아버리고. 데미지 너무 아프죠. 아 깜발로 끊어줬지만 뒤에 딸려오는 몸통 박치기가 너무 아팠습니다. 자 도토링 선수가 1피로 넘어가고요. 오 저기 스티브 엄마가 계급이 초기화가 한번 됐었는데 모닥도 태포였거든요. 그 유료 vs 무료. 유료와 무료의 싸움. 재밌겠네요 이거. 유료와 무료의 싸움. 아 무료가 먼저 공중 콤보 히트 시키면서 아 똥캐 전용 콤보 들어갔습니다. 무료의 반란. 하지만 여기에서 유료는 마운트라는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자본주의의 지금 콤보는 아 자본주의 콤보. 아 일부러 안 때린 걸 수도 있어요. 레이지 안 만들어주려고. 어 무료 선수 갑니다. 뻥발 차주고요. 도토리 선수 한 번 더 골리앗 이지에서 중단 차주고 반격기 노려봤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유료의 마운트. 어 유료 무료 유료 유료 무료 공짜 캐시. 아 캐시가 먼저 한 라운드 가져갑니다. 와 캐시템 역시. 하지만 유료라고 이제 넘볼 수가 없어요. 이 플레이 타임이 넘쳐나는 이 뭐야 무과금 유저들도 정말 무섭거든요. 이 RPG 할 때도 무과금 유저가 그 유료 뭐야 캐시템 도배한 유저를 따라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으로 따라가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거 아프죠 이거. 다운잡 들어가면 초기화 돼서 스크류 되죠. 저 콤보. 와 이거 공중 구경 엄청 많이 하는데요. 13딜캐 완벽했죠. 10단 콤보 가려다가 끊기고요. 유료의 반란. 와 역시 과금러. 와 과금러 선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 와 마운트 못 풀었고요. 덩치가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바벨. 유료의 바벨은 남다르죠. 카운터라면은 유료는 추가 타격이기 때문에. 양잡? 아 왼잡이었어요. 욕심 안 내고 있는 스티버 선수. 니슬링. 와 이거 니슬링 반대로 카운터 났고요. 무료 니슬링.
여기서 레드 한번 나오지 않을까? 레드 나왔죠? 바로 나왔어요. 기상하자마자 레드. 와, 왜냐면 저 거리는 좁아서 점프를 하기도 애매했어요. 거리가 점프하면 맞기 때문에. 와, 역시 보토링 선수가 이 피가 적은 상황에서 심리가 정말 단단합니다. 무료의 뉴슬링? 와, 잡기까지 들어가고? 아직 몰라요. 콤보는 안되고? 와, 방금 저거 타이밍 맞게 방금 깼으면 멋있었을건데 없지? 와, 유료라서 안 맞았어요 한방? 와, 맞고 딜캐 완벽했죠. 캐시템도 이 무과금 유저의 노력에 피해갈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와, 도토링 선수 좀 위험했지만 2대0으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스티브 엄마 선수랑 이제 그 이고 선수 3-4위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결승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고 선수 대 스티브 엄마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탄 얻고 하단 진짜 빠르게 때렸지만 양잡 들어가고요. 오, 신3단 안전하게 때렸죠. 신3단으로 때리면은 이제 신스 크루를 쓰나 뭐 6부 발을 쓰나 데미지는 시즌2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성이 조금 더 가미된 건 있긴 해요. 근데 데미지는 약해요 저렇게 때리면. 와, 웨이브 스티브 엄마 선수 웨이브도 할 줄 압니다. 그래도 오, 속질도 이렇게 좋았죠. 어, 평소에 제가 하던 짓인데 여기서 보니까 좀 재밌네요. 예, 레드 누가 먼저 레드를 속. 와, 방금 줄리아 입장에서도 카즈야 레드가 있기 때문에 좀 안기가 어려워서 바로 과감하게 레드로 한 라운드 가져갑니다. 어, 제간둥이 오늘 킹 간둥이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고 선수 나라. 아, 방금 또 나락 쓴건데 저 커맨드리 있어요 저거?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가즈야 유저는. 어, 제가 동이 안 썼어요. 참았어요. 어, 이타까지. 와, 이거 백대시 쳤다가 초풍이었으면 각이었는데. 아, 초풍 미스? 아, 어, 참았다가 마신 진선하네요. 와, 초풍 히트하고 신3단 죽진 않아요 이렇게 때리면. 되게 안전하긴 한데 정말 약해요 저렇게 때리면. 시즌2 때 카즈야들은 정말 힘들었죠. 너무 약해가지고 콤보가. 근데 시즌3가 돼도 초풍초풍을 넣기가 좀 애매한게 터치면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와, 역가드 한번 노려봤어요. 오, 그래도 지금 스티브 엄마 선수가 분위기를 2라운드까지 가지고 왔어요 이미. 어, 매신권 들어갔죠? 이게 또 어디서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신콤보를 쓰고 있어요. 오, 신콤보에서 죽었죠 이거는. 저게 마신권에서 다른 콤보였으면 벽으로 못 데려갔으면 안 죽는 거였는데 저게 74가 딸라버리기 때문에 마무리 시킬 수 있었습니다. 스티버버도 아주 깜짝 픽으로 1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아, 푸사도 이미 줄리아로 바꿨네요. 푸사가 줄리아라는 것은 이제 푸사가 마음에 이제 주캐가 된 것 같네요. 어, 기본 복장의 카즈야. 아니, 에디 흑백 대죠. 장난 아니죠. 되게 마신권을 너무 빨리 쓰면은 막았다고 너무 빨리 쓰면은 마신권이 터치게 돼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때려야 됩니다. 어퍼 이렇게 잘해주고요. 나락 한번 더 쓰려다가 귀염둥이 킥으로. 바닥템 때리면 죽겠는데요. 아, 죽었고요. 어? 오, 저거 맞으면 원래 넘어지지 않았었나? 오, 1타만 때리고 스크류 해주는 모습 좋았네요. 저게 문제예요. 이게 시즌3 카즈야가 분명히 콤보 면에서는 부정할 수 없이 데미지가 잘 때리면 세진 게 맞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그만큼 커져가지고 반반인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제 93단이 축이 좀만 틀리면, 아 저기 국광이 축이 좀만 틀리면 빗나가 버려서 지금 분위기 바로 뒤집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 양날검 같은 캐릭터예요. 되게 신다킥이 나왔어요. 오잡 태세 기원. 왜냐면 태세를 히트하고 카즈야가 이득이라서 이득 프레임에서 한번 카운터를 노려봤는데 이거 선수 알고 있었고요. 그건. 오, 또 철권 투 기술을 보여주는 스티버먼 선수. 이건 마무리 되겠죠? 와, 이거 선수 주캐, 예전 주캐를 가져오니까 스트레이트로 이겨버립니다.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의 희비 교차가 좀 커요. 이기면은, 자, 뭐, 레버 버튼이 딸려오는데, 근데 레버 버튼만 해도 거의 8만원 이상이거든요? 그 레버랑 버튼만 잘 고르면은 뭐 9만원까지도 가요. 그래서, 9만원이 뭐야, 뭐 10만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조금 많이 기쁠 거예요. 라운드 1 파이트. 자, 이고 선수 대 스티브 엄마 선수 매치 포인트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기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보여요. 니나를 골랐는 거에서. 와, 역가드? 제대로 노렸죠? 저거는 좀 이제 고인물 패턴인데, 그, 처음 쓰신 분은 아마 오프님이실 거예요. 연구를 하시다가. 근데 저기 캐릭터마다, 각 기술마다 있기는 한데, 이제 옛날부터 하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몰라요. 저 시동을. 나도 캔슬할 거 예상하고, 이거 선수가. 이렇게 잘해줬습니다만 콤보 미스나고. 와, 막타가 안 들어갔어요. 실제로 니나처럼 저렇게 막타 온몸을 던져가면서 땅에 누우면 뼈가 부러지지 않을까. 와, 이거 맞을 게 아니었는데 움직이다 맞은 것 같아요. 하단. 와, 이따 앉았어요. 아니 저기 보입니까? 와, 저걸 저렇게 잘한다니 대단합니다 진짜. 와, 바로잡기. 와, 방금도 저것도 2타 상단 들키 할 뻔했는데 아까웠고요. 야, 신콤보라서 배우러 왔죠. 와, 스티브 오마 선수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이고 선수 집중력 발휘해야 됩니다. 이제 와, 어퍼 들어가다가 받아버렸어요. 이게 이번에는 잘 참았죠. 와, 이트 상단 앉아주고 하지만 벽이 안 도와줬고요. 와, 양자 못 풀면 벽댐. 아, 벽댐 안 들어갔고. 하단 톡 짱짱. 저기 들어오다마자 러퍼인데 양잡 또 들어갔어요. 와, 이번엔 벽 데미지 때문에 조금 아프게 들어갔고. 마무리되죠 이러면. 레그 스윕 들어가면서 스티브 엄마 선수가 3위를 차지합니다. 스티브 엄마 선수 3등 축하드립니다. 자, 뭐야, 또 10가드 됐네? 저 순간 웨가스가 나온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도토링 선수 대 웨가 선수 결승전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와 타이밍 진짜 예술이네요. 아니, 저게 어떻게 이 질풍을 거친 걸 보고 바로 기와를 찍어버리시다니. 판단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윗가 선수 포를 골랐다는 거는 이제 무한맵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포를 고르는 것 같은데. 와, 이 콤보 아쉬웠죠? 이제 사흥으로 때렸으면은 100% 들어가는 건데 세게 때리려다 보니까 미스 나왔습니다. 다이너메이트가 터져버렸네. 얘 윗가 선수가 먼저 한 라운드 가져갑니다. 짬발 긁어주고. 와, 와, 이거 1타만 쓰면 딜키가 있는데 확실하게 딜키해주는 외과 선수. 오찌
하단 긁어주고요. 와 이즈북 들어갔어요. 와 콤보 진짜 알차게 넣었어요. 와 이번에는 기화를 콜이 쓰는 기화는 조금 틀리긴 한데 마무리 기화로 잘 때려줬습니다. 와 카운터 날 뻔했지만 나지 않았고 이질풍 기상키 와 용포 캔슬하고 와 근데 용포 캔슬할 거를 예상하고 바벨을 쓴 건지 대단합니다. 양잡 들어가고 레이지 켜지죠? 같은 피해요. 우와! 아니 이거는 하울링이라서 안 앉을만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앉았어요. 방금 레이지 드라이브를 썼었으면은 아예 상황이 틀려졌는데. 와 막은 도토리 선수도 대단하고 외과 선수도 판단 좋게 낙엽을 때린 거였는데 두 선수 정말 대단했습니다 방금. 와 1타 컷킥인데 딜캐 노련하게 잘해주고요. 패널 짬발까지 서비스로 넣어주고 몸통 박치기. 이번에도 아이스크림을 먹여줄지. 근데 아까 아이스크림은 정말 하이라이트였어요. 와 기와 마무리는 안되지만 되네요. 막타가 바닥댐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되면서 2대2까지 따라갑니다. 도토리 선수 아 골리앗 자세 강제이지 중단으로 피해가고요. 원투 현얼 아이 추가타 들어가죠. 방금 뒤로 굴렀으면 맞았는데 잘 참았어요. 현얼 와 카운터 콤보 들어가죠. 양잡 마무리. 와 마무리 해주면서 외과 선수가 먼저 1점 가져갑니다. 아 또 역가드네. 하이 자 외과 선수 대 도토리 선수 두 번째 경기 결승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벽까지 한 번에 몰아가는. 와 두 대 때리는데 정말 세네요 도토리 선수. 그냥 때려도 세죠. 일반 콤보 데미지가 나와서 굳이 스크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기가스는 벽에서 괜히 뭐 원잽 이런 거 넣었다가 데미지가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벽에서 저렇게 때리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아, 블렁쇠 기상 심리에서 개개버려서 들어가고 아 이거 하이 실종폴 또 나와버렸어요. 아 뭐야 저 뒤늦게 봤어요. 네. 자 오찌 하이킥 오 이렇게 때리면 마지막 마무리가 같은 피예요. 같은 피라서 침착하게 가야 됩니다 이거. 와 먼저 레드 소모하고 와 방금 외과 선수는 진짜 상남자식 낙엽이었어요. 저게 기상하자마자 조금만 뒤로 가지면은 1타가 안 맞아서 콤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아 방금 저 콤보는 시즌2 때 세게 때리는 콤보인데 외과 선수 헷갈렸습니다 지금. 와 이거 끊어졌죠? 굴렁쇠로 재미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쓸 때가 됐어요. 와 이거 어퍼 예상했죠? 마무리되면서 도토리 선수 먼저 2점 앞서갑니다. 원투 이렇게 해주고요. 와 흘렸어요 패널 쿵쿵 딱 때려주고 거의 벽으로 조금씩 몰고 있는데 와 이거 저게 위치가 긴 기술이거나 대시를 해서 때리면은 띄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기 제자리에서 때려버리면 같은 핀데 이거 몰라요. 이거 콤보 잘 때리면 몰라요. 아 마지막 분권이 안 들어가면서 그래도 잘 마무리해줍니다. 와 저 마지막에 그 짠손 분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요 저거. 뒤 안 들어가고 때려주고요. 와 정말 떨리네요 이거 한 판 한 판이.
너무 명경기가 아닐 수 없어요. 와 이게 들어가고 이거 미스로 초점프가 된 건데. 아 방금 이거 아 살았네요. 이게 마지막 낙엽이 안 들어가서 점프 판정 때문에 살았어요 아직. 공권? 와 도토리 선수 1점 따라갑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도토링 선수 대 외카 선수 경기 세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이 역가드가 자꾸 되네. 오늘 샤오유는 결승 때 안 할 건가 봐요. 홀로 지금 바닥분권 하나만 노리고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외카 선수가. 자자 예 진정들 하시고요. 자 경기 집중하겠습니다. 어 분권 원투? 와 이거 4흥 앉았으면 끝나. 철산고에 마무리가 돼버리네요. 역시 폴은 한방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와 저게 마무리가 돼버리네요. 저도 철산고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막혔으면 끝나는 기술이었는데 강심장입니다 진짜. 기와 들어갔고요. 진짜 도토링 선수가 진짜 기화가 정말 예술이에요. 기가스 중에 기화 기술을 제일 히트 잘 시키는 것 같아요. 마지막 궁권이냐 하단이냐. 용포 중단이었네요. 아 이거는 와 방금 실수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는데 외과 선수가 그래도 잘 마무리 시켰습니다. 궁권 확실히 시즌1 때보다 궁권이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와 붙인거 딜캐 기화 명불허전이죠. 하단 와 딜캐가 정말 완벽해요. 폴이 2타 이제 컵킥이랑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집중하다 보면. 근데 끝까지 원투도 이렇게 잘해주고 있어요. 용포 생치지 말라고 계속 쓰고 있죠. 같은 피거든요. 으아 방금은 도토리 선수 하단 중단 뭐 내민 줄 알고 일부러 레드 쓰신 건데 뒤늦게 내밀었어요 일어나면서. 양자 풀어주고 와구. 도토리 선수가 뚱케인데도 벽이 빠져나가려고 지금 횡을 잘 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고자 외카 선수가 방금 역가드는 안 될 뻔했죠. 기가스가 몸집이 커가지고. 오 원투 이렇게 안 하고 잡기로 자리 바꿨어요. 양잡 들어가면 좀 아프죠 이거. 벽이었네요 이게. 벽이었네요. 저는 필드로 날아갈 줄 알고 살 줄 알았는데 진짜 그 미세한 벽이 딱 있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니 순식간에 피가 다 날아갔는데요 도토리 선수가. 매치 포인트 가져갑니다. 아니 그 많던 피가 잡기 한 번에 터져버려가지고 도토리 선수가 매치 포인트가 됐어요. 외과 선수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샤오유를 그대로 꺼낼지 아니면 포를 계속할지. 언제까지 역가드 당하지? 외과 선수 이번 마지막 스테이지에는 샤오유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벽으로 시작하자마자 몰리는 외과 선수 콤보 너무 잘 때리고요. 진짜 아프죠? 진짜 간단하게 세대 때리는 것 같은데 정말 세요. 아 2타 안고 기와 정말 감각적인 딜키였는데 프레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어 하단 흘려주고 레이지 켜지고요.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인디게임이죠? 아니 다 맞을 것 같은데? 다다닥 오오 끊어졌어요. 아니 이거는 머레이님 이거는 정말 보셔야 돼요. 오 너무 오, 잘 만든 인디게임이에요. 자 이제 컷킥 1타 들어가고 100까지는 못 가겠죠? 와 딜캐 너무 완벽해요 진짜 도토리 선수. 옆차기 해주고 아 돌려차기죠. 하단일 것 같아서 공중점프. 와 상남자 잡기 나갔지만 상단의 피 하단. 아 봉황 역시 피해줍니다. 피는 비슷해요.
양자 못 풀었고요. 죽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서. 마지막 이제 레이지 아트 쓰게끔 하울링을 쓴 건데, 와 도토리 선수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무리를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외과 선수 귀신 잡고 따라갈 수 있느냐. 강제 골리앗 상단 피했어요. 와 띄우기 힘들었을 텐데도 잘 띄워주고. 오 하단 긁고 여기서 아 신난다 들키해주면서 외과 선수 1점 따라갑니다. 와 이거 둘 다 크로스 카운터. 몸통 박치기 잘 막았고요. 하단 두 번. 도토리 선수가 시원시원하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라운드에 짠발 짠손이 다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한 라운드 때만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와 이거 한 번 더 쓸 줄 알고 쓴 건데 안 썼어요. 참았어요. 이렇게 해서 도토링 선수가 제3회 레이지 크래쉬 우승자가 되면서 레이지 크래쉬 마무리가 됩니다. 아 두 분 다 명경기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